엄마 사랑해요. 강아지 미미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식구들은 모두 아직 자고 있었지요. 미미는 살그머니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밤새 무척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안녕. 연못에 있던 오리들이 인사했어요. 넌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났니? 왜냐하면 오리한테서 뽀뽀를 받고 싶어서요. 미미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뽀뽀? 그게 그렇게 받고 싶어? 네, 여기에요. 미미가 볼을 가리켰어요. 오리들은 연못에서 나와 미미의 왼쪽, 오른쪽 두 볼에 뽀뽀해 주었어요. 처음으로 받아보는 오리의 뽀뽀였어요. 미미는 눈을 살짝 감고 빙긋 웃었어요. 조금 딱딱하고 축축했지만 그래도 상큼했어요. 고맙습니다. 미미는 목장으로 가서 말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안녕. 오랜만에 놀러 왔구나. 저기 뽀뽀 좀 해주세요. 뽀뽀? 말에 큰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네, 바로 여기에요. 미미가 이 말을 가리켰어요. 말은 몸을 구부려 미미의 이마에 주둥이를 꾹 눌러 뽀뽀해 주었어요. 처음으로 받아보는 말의 뽀뽀였어요. 미미는 눈을 살짝 감고 빙긋 웃었어요. 조금 끈적거리고 축축했지만 그래도 무척 따뜻했어요. 고맙습니다. 미미는 이번에는 돼지를 찾아갔어요. 돼지는 진흙구덩이에 누워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 너 여기 웬일이니? 돼지가 꿀꿀대며 물었어요. 뽀뽀를 받고 싶어서요. 나한테 뽀뽀를 받고 싶다고? 네, 바로 여기에요. 미미가 코를 가리켰어요. 돼지는 진흙구덩이에서 나와 뭉툭한 코를 들이대며 미미의 코에 뽀뽀해 주었어요. 처음으로 받아보는 돼지의 뽀뽀였어요. 미미는 눈을 살짝 감고 빙긋 웃었어요. 침이 많이 묻고 털이 따끔거렸지만 그래도 간지럽고 부드러웠어요. 고맙습니다. 미미는 풀숲에 사는 토끼를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 이렇게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이니? 뽀뽀를 받고 싶어서요. 뽀뽀 좀 해주세요. 나한테 뽀뽀해달라고? 토끼는 두귀를 쫑 끄세웠어요. 네, 바로 여기에요. 미미가 목을 가리켰어요. 토끼는 깡충깡충 뛰어나와 미미의 목덜미에 살며시 뽀뽀해 주었어요. 처음으로 받아보는 토끼의 뽀뽀였어요. 미미는 눈을 살짝 감고 빙긋 웃었어요. 뭔가 금방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포근했어요. 고맙습니다. 미미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집에서는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어디에 갔다 왔니? 말도 없이 나가서 걱정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엄마가 꾸중을 했어요. 엄마, 너무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래서 밖으로 나갔는데 정말 좋았어요. 뭐가 그렇게 궁금했니? 엄마가 미미를 품에 꼭 안으며 뽀뽀해 주었어요.
이제는 궁금증이 다 풀렸어요. 미미가 기분 좋은 얼굴로 말했어요. 오리 뽀뽀는 상큼하고 말 뽀뽀는 따뜻해요. 돼지 뽀뽀는 따끈거리지만 부드러워요. 토끼 뽀뽀는 포근하고 나비 뽀뽀는 아름다워요. 하지만 엄마 뽀뽀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해요. 엄마 사랑해요.